497문장 이겁니다.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 누가? 그녀가 뭐 한다? 그렇죠. 그녀가 갈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can She can, 끝. She can go.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그러면 여기 be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몇 번째로 배운 문장이에요? 종류예요? 세 번째, 뭐가 들어있는 경우? 그렇죠. 양념치가 들어있는 경우에. 원래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입니다. 누가다. 근데 여기다가 can이란 양념을 넣으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She can go. 그러면 첫 단계, 그녀가, 뭐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나요? Can she go there? 뭐라고요?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이 질문에서 만약에 갈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can. 뒤에 생략된 말, Yes, she can go there. 만약에 갈수 없다면, No. 그렇죠. No, she can't. 뒤에 생략된 말도, No, she can't go there. 그러니까, Can she go there? Yes, she can go there. No, she can't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 만져본 문장은 세 번째 배운 양념치 들어있었던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배고프니? 라는 표현. 그러면 뭐 누가다부터 만들어볼까요? 누가? 그가 뭐 한다? 배고프다. 그럼 그가 배고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He is hungry. 그러면 그는 배고프니? Is he hungry? 그렇죠. Is he hungry?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 배운 문장의 유형?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 경우? am이나 is나 are, be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배고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스, he is hungry. hungry 안 써도 되고, 배고프지 않다면? Isn't hungry 마찬가지 써도 되고 웃는 사람 말 속에 hungry가 어차피 들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표현 뭐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는 너를 좋아해요 오케이, 그래서 love의 뜻은 무슨 시? 하다시죠.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 배운 문장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속에 do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어요? 근데 he love 괜찮습니까? he loves고요. 우리가 배웠던 문장은 he likes you 배웠습니다. He likes you. 그는 너를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He likes you. 그러면 그는 너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ike you?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너는 필요 없고요. 그냥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오케이. 자, 이 doesn't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수구에 들어있던 이 s가 like 것이 아니라
does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does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앞으로 오고. 그럼 여기에 like는 어디 갔습니까? doesn't you는 도대체 뭔데? He doesn't you가 그는 너를 좋아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됩니까? like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가지 않는다는 he doesn't입니까? 그는 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He doesn't go 해야죠. 자, 하다시에서 어떤 규칙 하나를 깜빡했는 모양이네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는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오케이. 그래서 뭐 바로 해볼래요? 이제 차근차근 해볼래요?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요? 그녀가 걸어간다는 표현 영어로 하면 She walks. 그러면 네,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고? 뭐 들어있다? does 들어있죠. 그러면 그녀가 걸어가니 만들 차례네요. 그녀가 걸어가니? Does she walk? 문장 완성.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걸어가. Walks to the park. 간단하게 줄여서 Yes, she does. Does she라고 물었으니까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does라고 해도 되고 Does는 뭐 대신 왔다? walks to the park 대신 왔다. does니까 walk가 아니고 walks to the park 대신 왔고. 만약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도즌트 뒤에 생략된 말, 도즌트 walk to the park. 도즌트가 앞에 있으니까 walks가 아니고 doesn't walk.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쿠키를 만드십니다. 오케이,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는 쿠키를 만들어요. He makes cookies.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이고, 두 번째 배운 문장이고, 뭐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죠. He makes cookies. 오케이, 그래서 cookies는 뜻이 뭐니까? 쿠키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 무엇? 쿠키.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es he make? He가 만약에 my dad 대신 왔다면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라고 묻는 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 뭐 만드세요? Okay, 자, your dad make는 선생님이 본 적이 일단 없고요. Okay, 자, 다시 이 대답 듣고 싶어. He makes cookies. 앞만 길어봤자 원래대로 he 그대로 놔두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요? What does he make? 하면 되죠. 그러면 나의 아빠는 무엇을 만드시니? 하고 싶으면 나의 아빠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does를 일로 안 보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What does my dad make? He makes cookies 해야 되죠. does가 나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라는 표현. 뭐 바로 하면 되겠겠네. 될것 같은데요. 네.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몇 번째 배운 문장이고 두 번째 하다시 있고 그 다음에 두다 더주다 더주죠. He plays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In the backyard는 뒷마당에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대시 왔었냐? Your brother 대시 왔어요. Your brother. 지금 여기에 이 대답에서 your brother 대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는 사람은 in the backyar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does my brother play? 우리 형 어디에서 놀아? 라고 묻는 거겠죠. Where does my brother play? Your brother plays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표현. 줄여서 쓰라고요? 그들이 시장에 있다? 네, 줄여서 쓰지 않고 해봅니다. 그냥 표현해봅니다. 그들이 시장에 있다? They are in the market 또는 they are at the mark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몇 번째 배운 문장이에요? 첫 번째 비동사죠. They are in the market. They're in the market. 그리고 they are를 줄였으면 they are 된답니다. In the market은 무슨 뜻입니까? 그 시장에 라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과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웨라데이 하는 거죠. 그들은 어디 있니? 웨라데이. 걔들은 시장에 있어. 마켓. They are in the market. They're in the market. 오케이. 그래서 14문장 복습해 보았고요. 뭐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했고요. 다음번에는 뭐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